12조 원 규모의 전남 SOC 사업이 올해 국가계획에 반영됐습니다. 전남도는 지난 5일 도청에서 진행된 전남 SOC 국가계획 반영 보고대회를 통해 17개 지구 12조 8,130억 원 규모의 전남 SOC 사업이 올해 국가계획에 반영됐다고 알렸습니다. 특히 전라선 고속철도와 광주에서 나주 광역철도 등 철도 분야 3개 사업과 지역 10개 지구가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된 점을 강조했습니다.